제가 전국 지역을 돌다 보면 많은 시민들이 손팻말을 집에서 만들어 오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눈에 띄는 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 제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요 5학년 어린이와 사진을 찍겠습니다. 고맙다. 조심히 가. 네. 요거 들고 가겠습니다. 질문에 소속과. 뒤에 보인다. 소속과 직함을 밝혀주시고 성함을 밝혀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덕택대 라인 관리자라고 합니다. 이제 하루 정도 안 남았는데 지금 조금 확신단을 해주세요. 좀 크게 말씀. 조금 크게 해주세요. 네. 혹시 내부적으로 몇 석까지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 그럼 야권 세력은 몇 석을 지금 예상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조국혁신당이 그 창당 선언을 2월 13일 날 제가 했습니다. 그때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목표 우석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10석 플러스 알파라고 말씀드렸고요. 물론 그와 별도로 근래 여러 여론조사에서 좀 나은 조사가 나온 건 사실이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그런 목표 우석수를 높일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라는 것이 원래 들쑥날쑥하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저는 근래 들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그리고 제가 전국의 거리를 다니면서 시민들이 보내주시는 응원, 격려에 아주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 이렇게 오늘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한 달 갓 넘은 신생정당에게 많은 국민들이 이런 박수를 보내주시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난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 무능함, 무책임함에 대해서 분노가 휩싸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월 10일 총선에서 내가 반드시 표로 심판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다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마음을 이미 먹고 계신 상태에서 조국혁신당이 나타나서 그 국민들의 마음을 읽고 같이 갑시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선거 내일이 본선거 아닙니까? 오늘 하루도 남지 않았는데 광주 시민 여러분께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지난 한 달 약간 넘은 시간 동안 전국에 계신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조국혁신당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태도와 기세와 결기와 결의 이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저희들이 지난 한 달간 유지해왔던 그 자세와 태도와 결기를 앞으로도 유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는 제 스스로가 말했던 것 또는 조국혁신당이 공표하고 공언했던 것을 꼭 지키고 싶습니다. 꼭 지키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아니죠. 지금도 훌륭하세요. 아직 하루가 남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광주 시민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가 지나기 전에 각각 한 분이 주변의 친구, 지인, 가족 등등에게 9통의 전화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앞에 먼저 보여드리고요.
너무 잘 알고, 이 마음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해주십시오. 예. 네. 저 첫 번째 일정도 광주에서 시작하셨고. 잠깐만요. 저거. 전국도 첫 번째 일정도 광주에서 시작하셨고 오늘 지방유세 일정 마지막은 광주에서.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으신 게 그에 대한 의미 좀 말씀해 주세요. 당연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바로 저 자리에서 제가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는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서 제가 연설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영상을 찾아보시면 조 계단 조 지음에 조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는 기자분들의 질문과 관계없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드렸고 또 그 전에는 5.18 묘역을 가서 참배를 했는데요. 제가 제 조국혁신당이 저와 조국혁신당이 추구하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의 모든 출발은 바로 여기 광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광주에 저의 친구, 지인, 동지들이 많다는 것 외에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다 뭐 광주 출신들이 여러 명 있고 후보도 있고 당직자도 있고 단순히 저희 동지와 친구와 벗들이 광주 출신들이 많다, 전남 출신들이 많다는 것 외에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이끌게 된 출발점이 어딘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면 어느 누구나 광주 전남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를 생각했을 때 제 생각으로는 광주 시민들의 정치의식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선택은 지금 한국 역사, 대한민국 역사에서 광주의 선택은 언제나 정치적 변화의 출발이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 선거, 4월 10일 이번 선거에서 광주 시민들께서 어떠한 위대한 선택을 할 것인가, 저는 그걸 기다리고 있고 겸허히 그 결과에 승복할 것입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네, 제.